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착공에 들어갔고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영구 존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서 6개 케이블카 신규 조성에 나서고 있고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 등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약속한 김완섭 후보자가 지명돼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추진 41년 만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시공업체가 탐사 작업에 나서며 사실상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추 작업하고 그다음에 가설삭도, 그다음에 하부정류장 그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생태 복원과 겨울 올림픽 유산 보존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던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3년간의 한시적 운영으로 결론 났습니다. 올해 말이면 운영기간이 종료되는데 정선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 산림청의 가리왕산 활용 용역,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영 성공 등을 들어 영구 존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면 복원인 경우에는 곤돌라가 철거가 돼야 된다. 그 외에 어떤 뭐 정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그 개발의 생태 복원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곤돌라가 존치가 돼야지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기세를 몰아 강원도는 규제를 풀어 6개의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강릉 성산면과 평창 선자령 5km 구간을 잇는 대관령 케이블카입니다. 이미 적정 노선을 확정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강릉의 그 바다와 평창의 산을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그 기대는 굉장히 큰 거고요. 앞으로 그 관련 기관과 좀 협력을 잘하고.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와 삼척 대이리 군립공원 케이블카는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릉 소둘 영진 북강릉 케이블카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 철원 금악산 케이블카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내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1년, 2년 기다리고 한 2, 3년 그리고 이제 착공해서 짓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한 4, 5년 내로 또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는 사업비 대부분을 양양군이 충당하는 데다 사업 승인을 위한 재정 투자 심사 의뢰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그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시민사회단체나 불교계도 반대에 나서며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41개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 운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9일 선진국들은 케이블카를 줄이는 데 반해 강원도만 늘리고 있다며 환경 파괴, 적자 운영 케이블카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산림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케이블카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양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1개의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후보자가 지명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원주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엇보다 책임감이 큽니다.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를 놓고 대립해왔던 케이블카 사업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근로자 월급을 착복해온 쓰레기 처리 업체의 소식을 지난 이틀간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 대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40건 넘는 징계를 남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김태윤 씨. 그동안 업체가 지급 의무가 있는 휴일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김 씨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이를 알려 지난해 밀린 수당을 받았습니다. 6명이 2년간 못 받은 수당은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들 6명이 휴일수당을 받은 이후 대기발령과 정직 등의 징계가 지속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지부장인 김태윤 씨는 해고 처리까지 됐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자 그냥 복직됐습니다. 6명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4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채무 사건 터지면서부터 뭐 실수만 했다 하면은 이제 과잉으로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근데 그 40건이 넘는 징계가 열리면서 직원들 조합원들도 감봉을 여러 몇 걸렸고 정직도 여러 번 저뿐만 아니라 뭐 1개월, 2개월, 막 저는 이제 3개월 해고까지. 춘천 진호위에 신고하면 일부 징계는 철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업체의 이 같은 징계 압박에 노조원 6명 가운데 지난 1월에 1명, 다른 3명은 지난 5월 조합을 탈퇴해 현재는 2명의 노조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5명에게는 같은 기간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휴일수당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 결국 휴일수당을 요구해 받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에게만 해당 업체가 보복성 징계를 내린 정황이 의심됩니다. 업체 대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징계 사유가 확인돼 징계를 줬으며 특정 노조를 겨냥해 징계를 준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맡긴 동해 씨에 민원을 넣었지만 동해 씨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업체의 지속된 징계 조치는 노사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까지 이 노사 간의 의견 조립이나 갈등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동해 씨가 위탁을 맡긴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진호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문제로 도단위 체육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재단을 운영 중인 양구군에서 최근 군수가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스포츠재단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시군체육회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군체육회장들은 다음 달 말 양구군에서 열리는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불참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당초 4월에 양구군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스포츠재단 설립 시군에 도단위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시군체육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서흥원 양구군수가 최근 스포츠재단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시군체육회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스포츠재단이 제3자인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체육회장이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또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태백시의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도 중단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과 탁구, 클럽대항 축구대회 등이 연기 또는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강원도 대표팀을 선발하는 야구 소프트볼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태백시는 산악관광레저 스포츠재단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단위와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를 놓고 태백시가 관련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태백시 체육회의 역할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체육회가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려는 다른 시군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태백시에서 모든 예산을 스포츠카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뭐 대회 유치라든지 대회 그 전주련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백 시민과 체육인들이 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와 지자체장이 직접 만든 스포츠재단의 업무가 중복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스포츠재단을 운영 중인 양구군이 이사장 교체를 통한 카드까지 내밀며 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 대문어처럼 남해안에서는 참문어인 돌문어가 요즘 한창 잡히고 있는데요. 올해 돌문어가 풍년이어서 전국의 낚시꾼들이 몰리며 지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낚싯배 100여 척이 몰려들었습니다. 낚싯줄을 들여온 지 10여 분이 지나자 묵직한 뭔가가 걸려 올라옵니다.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돌문어입니다. 멋지지? 이게 벌써 1타 2피 아이가야, 1타 2피. 동해안의 피문어보다 크기는 작지만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문어는 입질이 없으면 낚싯배로 수시로 포인트를 옮겨가며 잡습니다. 올해는 문어가 풍년이어서 낚시객 한 명당 평균 20마리 이상 잡습니다. 삼천포 돌문어 처음 잡아보는데 정말 재밌고 사이즈 엄청납니다. 낚시객들은 평일 기준 800여 명, 주말에는 최대 2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낚싯배마다 승선 인원이 거의 찰 정도입니다. 어제 오늘 뭐 한 이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던 목요일 금요일 사이가 지금 계속 또 예약이 잡히고 주말에는 지금 또 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어 낚싯배는 이른 새벽에 출항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주위에 다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럼 네. 주말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요. 주로 앞에 줄을 서가 있어요. 강원도 속초처럼 어획량 급감을 막기 위해 비어빈의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남해안은 어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아 낚시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장맛비가 물러간 영동지역 평지와 강원 남부 산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삼척 35.5도, 고성 대진 34.6, 양양 33.7, 강릉 32.8도, 속초 32.3, 동해 31.9, 태백 29.7도 등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영동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주의보는 오전 11시부로 해제했습니다. 강원 지역 4개의 대학병원에서 126명의 전공의가 사직 처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118명 중 31명, 춘천 성심병원은 57명 중 17명을 사직 처리하는 등 도내 4개 병원에서 모두 126명이 사직 처리돼 32.7%의 사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강원대병원 19명, 춘천 성심병원 28명 등 4개 대학병원은 기존 전공의 수의 24%인 92명을 올해 하반기에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삼척시가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는 2009년 증산해역에 대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으로 지정받아 해양심층수 관련 신규 사업 구상을 위해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삼척시는 해양심층수 산업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특화산업단지와 테마파크, 다목적공원, 수산증양식단지 등을 포함하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추암의 여명 빛테마파크 조성사업 3단계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시는 추암의 여명 빛테마파크 조성 1, 2단계 사업으로 조각공원 보안 등과 볼라드 조명 설치를 비롯해
공간별 특화 조명 설치를 마무리했고 3단계 사업으로 일출과 파도를 형상화한 무지개 터널, 별빛 조명과 포토존 등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